삼각경이라고 하는 경은 대단히 격이 높은 차원 높은 대승 경전 중에 아주 최고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이 소승불교 경전에 비교하면 소승경전은 반딧불이라면 대승경전은 달빛과 같은 태양과 같은 그러한 부처님의 최고 진리를 대승경전에서 주로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승경전 중에도 최고 경전은 바로 대방광 불화음경 또는 묘법연화경 또 열반경 대열반경 이걸 3대 경전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은 최초 설법인 동시에 부처님의 49년 설법 중에 가장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님이 40여 세 이후에 말씀하신 경전인데 40여 세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49년 설법이라고 할 때 40여 년 후에 설법하신 그 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하엄종도 있고 부석종이니 우리나라 분황종이니 그것은 전부 하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불교 종파가 칠라 때 구성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법화경은 법화종, 전태종 여러 가지 중국에서부터 법화경을 굉장히 숭배한 그런 종파들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각처에 대승불교가 있는 나라에는 법화종도 법화경도 대단히 위대한 경으로서 종파가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열반경 40권이 있고 38권이 있고 소승불교 소승경전 가운데도 열반경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하고는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열반경은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화엄경과 법화경의 그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경전으로서 3대 경전을 하면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경전을, 5대 경전을 말한다면 순응엄경, 응엄경이 법화경, 열반경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능엄경 아시죠? 성철 스님이 늘 능엄주 지송하시는 그 능엄주가 능엄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능엄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이 원각경입니다. 그러니까 원각경은 내가 그렇게 계층을 정한 건데 5대 경전 중에 원각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경전이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능엄경, 원각경. 원각경은 간단합니다. 능엄경보다는. 능엄경은 10권이지만 원각경은 단권이죠 아마. 단권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강원 교재는 6권이다. 원각경 주석까지 해서. 그러나 원각경 경문 자체는 단조로운 그야말로 능엄경에 비하면 3분의 1도 못 되는 그런 분량으로 되었지만은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그걸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각경에 대해서 오늘 처음 설명할 부분은 원각경 제목을 해석하겠습니다. 원각경 제목
이렇게 해서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그러나 원각경 경명이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다섯 가지로. 경명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또 꼽고 이걸 가져다니 두 개라서 불편하네. 예. 예. 이것도 다 들어가요? 가지고 안 다니도? 원각경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원각경 세 글자로 말하지만 원래는 원각 뭡니까 대방광 화엄경처럼 화엄경도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이 처음 몇 년 전에 대광 불교대학이라고 한 것도 대방광을 따가지고 대광 불교대학이라고 한 겁니다. 화엄경도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나오고. 능엄경에도 대방광, 묘련화왕, 치방불모, 무슨 다란이주 수능엄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능엄경에도 대방광이 나오고 하엄경도 대방광이 나오고 원각경에도 대방광이라고 하는 석자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다 띄고 여다 띄고 여다 띄고 그러나 원각경 맨 나중 그러니까 뒷부분에 현선수 보살이 묻는 그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원각경을 다섯 가지 명칭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가지 명칭이 있는데 경을 번역한 삼장법사께서 이 다섯 가지 명칭을 다 제목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줄여서 두 가지만을 줄여서 넣었죠. 이 원각경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리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것을 땄죠. 맨 처음. 또 이걸 따고 1번하고 2번만 따가지고 경명을 만든 거죠. 간단히 말하면 원각경이지만 지금 이 대장경에 이런 책에 나온 것은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첫째는 대방광 원각 다란이 경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수다라 요의라고도 요의경이라고도 한다만 경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여기도 경자를 붙여도 되고 또 비밀왕 산매라고도 하고 열의 결정 경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열의장 자성 차별이라고도 하지요. 처음부터 어렵네요. 경명부터 들으니까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서울 안 무서워요. 과천 통과하지 않고 막바로 서울로 가는데 뭐 서울 고속전철이 나가지고 3시간이면 뭐 충분히 가죠. 비행기로 가면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겁낼 게 없습니다. 지금은 경량 5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 밑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 5가지 경명만을 적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가 원각의 진리를 원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대방광으로 서술을 한 거요. 대방광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원각경은 5가지 이름 가운데 대방광이 제일 첫머리에 나오죠. 대방광 원각 그 다음에 수다라 요의 요의경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5가지 경명이 제목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원각이란 말.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원각.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뜻이죠. 원만한 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호를 원조라고 나는 원각경에 의해서 원조고 이름은 각성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도 큰 인연이 있어요. 내 호가 원조입니다. 원조인 줄은 모르죠. 각성을 원조한다. 원만하게 비친다. 그러니까 원각이라는 말은 바로 원만한 각성이다. 각성은 마음자리를 각성이라고 하지요. 불성과 같은 말이요. 불성이니 법성이니 열애장이니 전부 다 각성이니 같은 뜻으로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 부처님과 똑같은 모든 중생의 근본 본심 본성자리를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각성이다. 그러면 각성을 원만히 비춘다. 공부하는 거죠. 원조는. 아직까지 공부하니까 원조란 말을 쓴 거지. 뭐. 공부가 다 되었으면 원조도 필요 없이 그냥 원각하면 되는 거죠.
원만히 비춘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불 못할 적에 공부하는 거죠. 원만은 각성인데 이 각성자리가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그러면 대승 귀신론에서는 법이라고 말하죠. 법. 법에서 의를 말하고 의에서 삼대를 말하죠. 대승 귀신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떤 거냐? 법이라고 하니까 민법, 형법, 뭐 헌법 그런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들고. 예. 우리가 삼보 가운데 법보라고 하는 게 있죠. 불보, 법보. 그런 법자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 법성계에서 말하는 법성, 그런 법자입니다. 그러면 대승 귀신론에서는 이 법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걸 일심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마음, 일심. 일심을 다른 말로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대승 귀신론에서는. 그러나 다른 경전에서는 그 자리를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명칭이 많습니다. 대승 귀신론에서는 그걸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 외에는 다 중생이거든요. 보살도 미륵보살도 중생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도 아직까지 성불하기 전에는 모두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범부중생이 아니라 성인이 되신 중생이죠. 보살중생, 보리살타라고 하죠. 판야심경에 보리살타라고 하는 것은 살타가 중생이라는 말이요. 보리는 깨달았다는 말인데 깨달은 중생이다. 중생을 깨닫게 한다.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리살타다. 살타란 말이 바로 유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중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유정, 유정물. 감정을 소유한 유정. 유정이나 중생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외에는 다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론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자리를 일심이라고도 하는데 일심을 법이라고 해요. 일심법. 그걸 중생심이라고도 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마음자리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한 열애를 간직하고 있다 해서 열애장. 열애라는 그 말은 바로 불이라는 그 말을 범어로는 부자라고도 하고 보리라는 그 말이 내나 불자와 같은 말이죠. 불도 번역하면 각이라고 하지요. 원각이라고 하는 각. 부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고 해서 불타를 부다라고 하는데 한역할 때는 각자라고 하죠. 깨달으신 분이다. 이 불타는 석가모니를 각자라고 하죠. 그 각이나 여기서 말하는 불이나 또는 열애나 이 두 가지는 불과 또는 열애는 똑같이 불이 바로 열애고 열애가 바로 불인데 이걸 달리 말하면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
보리를 이룬다. 성불하신 분이 보리를 성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중생의 마음이라고도 기신론에서는 표현을 했고, 그 자리를 일심법이라고도 했는데, 그 법에서 의로운 자, 법은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라고 해요. 법은 전체고, 의는 그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사람 인신, 사람 몸 할 때는 법이죠. 사람 몸에 상체 있고 하체 있고 중간 중체가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그렇게 갈라지는 그 현상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전체 법성자리를 법이라고 하고, 법성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갈림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즉 말하면 조리가 있어요. 나무 하나에도 여러 가지 가지가 있고 조리가 있는 것처럼 조리와 같은 게 그거라요. 그러면 일심법에서 세 가지 삼대로 나타난다. 삼대가 여기서 말하는 체대를 여기서 대라고도 말하고 상대를 방이라고도 하고 대방광이 용대를 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대방광 지금 설명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갔는데요.